인도네시아에서 2018년 설립된 STB 엔터테인먼트는 음악 프로듀싱과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유통, 프로모션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엔터사로서 2019년 4인조 걸그룹 스타비를 데뷔시키며 매니지먼트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스타비는 K-POP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그룹이 우리나라에 K-POP 유학을 오게 된 배경은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관의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동반성장 디딤돌이라는 유학 프로그램에 선정된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동반성장 디딤돌 유학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K-POP 유학 프로그램으로서 2021년에는 베트남의 그룹 두 팀이, 2022년에는 태국의 로즈벨이라는 팀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작년에는 스탑이라는 인도네시아 걸그룹이 선정되어 4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며 K-POP 시스템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아시안송 페스티벌의 인도네시아 대표로 무대에 서고 K-POP 프로듀싱을 받은 신곡을 발표하는 유학 겸 활동을 했습니다. 스타비는 한국 유학을 하는 일상을 담은 자체 콘텐츠 영상들을 유튜브 등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동반성장 디딤돌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할 경우 하루 7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댄스 트레이닝, 필라테스에서의 체형 교정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곡 프로듀싱을 받아 결과물을 내야 하는 형태라서 스타비도 2023년 9월 8일에는 우리나라의 프로듀서들에게 받은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 언어인 인이어 가사로 제작된 신곡 뱅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스태프들을 통해 제작된 뮤직비디오 설명에 따르면 힙합 기반의 음원을 바탕으로 한 퍼포먼스 중심의 뮤직비디오로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협업을 조명, 안무 등의 간접적인 요소로 표현했으며 AI를 활용한 다양한 비주얼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걸스 힙합 및 트랩 장르 음원의 무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학 이후 2023년 11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인니 수교 50주년 협력 포럼에서도 특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새로운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디딤돌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새로 선발되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수가 한국에서 K-POP 유학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남기게 됩니다.